먼저 범죄 도시입니다. 빨리 가서 지혈제 좀 가지고 와. 어? 동네 게임장 이권을 두고 두 조직 사이에서 칼부림이 난 사건, 범인을 쫓기 위해. 와, 깡패다.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형사님께서 나셨는데. 그 당구장에서 칼 맞은 애 내내야지. 너 누가 그런 거야? 당한 건 우린데 어째 그런가? 아니 그러니까 왔잖아. 누가 그랬냐고. 이스파 헐랭이 지십니다. 헐랭이가 누구야? 복사파를 공격한 헐랭이가 누굴까? 설랭설랭 찾아 나섰는데. 뭐야 이 새끼들? 어? 헐랭이 찾는 형님 말리지 말래. 움직이지 마. 확 다 죽여버리기 전에. 어디 갔어? 어, 너 일로 와봐. 강협반 형사의 짬에서 나온 촉으로 그렇게 뛰면 다리만 아파. 도망가봐야 입은 손바닥 안. 아, 도가니 아파 이 미안하다. 그런데 놈의 반항은 끝을 모르니. 너 그걸 들었냐? 자, 그 여기다 둬. 배 밖으로 나온 간 넣어두란 말인데 진실의 싸다구를 맞고서야 넣어둔 개끼. 예끼 사람아. 야, 숨 쉬어 숨. 지금 필요한 건 호흡기. 그냥 형한테 편하게 얘기해. 내가 정상 참작 해준다니까. 이거 장희수가 시킨 거잖아, 그지?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? 자, 받아. 야, 병식아. 네. 진실의 방으로. 그렇게 거짓된 자들의 입을. 야, 똑바로 하냐, 똑바로, 똑바로. 똑바로 열리게 할 두더지를 찾아라. 급 처방 뒤, 이젠 두목을 찾아라. 아유, 진짜 아무도 없네. 그렇게 빈 사무실인데 라면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한 젓가락 하시죠. 이수파가 아니라 두더지 판지. 두드리면 뿅! 그러면네. 아이고야, 너 거기 있었냐? 네, 아닙니다. 뭐가 아니야, 뭐가.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아니야, 이 X야.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한 겁니다. 봐라, 이거. 자, 그렇다면 동네 평화를 위해. 야, 빨리 해. 시간 없어. 아니, 빨리 하라고. 싸움난 애들 풀어주는 어린이집 선생님 마냥 어른이 둘을. 미안하다. 진심으로 해, 진심으로. 미안하다. 말 잘 듣는 새나라의 어린이들. 그래. 병신아, 예? 그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. 저 이거 폴라로이드예요. 이 뜨거운 우정과 화해의 현장은 인증샷이 필수. 하나, 셋.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완성된 이들의 평화는 이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또 다른 조직 때문에 흔들리는데. 내 꼭 아픈데 조금이라도 깎아주시오. 내 이리 빌려. 좋다. 깎아줄게. 여기서 모가지 하나에 천씩 얻더니 총 4천 까고 이런 일 좀 갚는 거야. 어디야? 좋지? 독사파 조직원 중 하나가 사체를 잘못 썼다 놈들에게 물리고 이 사실은 무슨 일이야? 곧바로 독사파 두목 기회에 들어가는데. 그쪽에 앉아자요. 넌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그 쟁이지. 얘 얼마라고? 원래 이 역인데 전마 소모가지 하나 값은 깎아줬다.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죠. 독사파가 왜 독사파인지. 독신부터 내뿜는 독사파 두목 아우라. 넉넉하게 넣었다. 근데 내 누운 줄 아니?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또라이야 뭐야 이게. 하지만 진짜 독침을 품은 건 이쪽이었죠. 너 누군데? 뭐? 말해야지 언제. 이 발다리 다 잘라라. 그렇게 이 바닥 조직 평정에 나서기 시작하는 남자. 이번엔 이수파의 거점을 찾아가는데. 넌 누구야? 어, 왔니? 왔니? 여기 네가 봐주는 가게라며. 너 마자판도 한다며. 돈 많이 벌겠다. 내가 그거는 아예 건드릴게. 여기는 우리한테 넘기라. 너 진짜 죽고 싶니? 하지만 이미 밖에선 기선제압을 당한 상태. 그거 빼면 죽는다. 그렇게 모른 채 하는 게 상책인 장첸이란 남자. 이제 여기는 의심도 하지 말라. 알았어. 눈 뜨고 가게를 뺏긴 이수파. 그리고 눈 뜨고 못 볼 상태로 발견된 독사파 두목. 큰일 났다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. 어? 보통 아니고 확실히 곱빼기로 커질 게 분명한 이 사건.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.